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한국인성문화원이 제공하는 인성검사 및 상담 온라인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인성상담의 이론 1입니다. 인성상담의 이론 6가지를 골라서 1부에서 3개, 2부에서 3개를 이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강의를 담당한 이화국 교수입니다. 만나봐서 반갑습니다. 먼저 이 강의의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강의는 제1부, 인성이론의 1부로 비지시적 상담이론, 비지시적이라는 말은 이렇게 지시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상담은 도와주는 것이지, 무엇을 내담자한테 지시하는 게 아니라 하는 상담이론이고요. 정신분석적 상담이론은 프로이트, 정신분석, 그 아시죠? 꿈 해석이라고 하는 그 분야를 상당히 발전시킨 그 상담 이론이고요. 상호 교류 분석이라는 것은 어떤 내담자가 다른 사람과 어떤 상호 교류하는 그런 대화랄지 행동이랄지 이것을 분석하는 그런 이론이고요. 이어서 제2부에서는 실존주의 상담 이론, 형태주의 상담 이론,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실치료적 상담이론 이세 가지를 제2부에서 함께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먼저 비지시적 상담이론입니다. 비지시적 상담이론, Non-Directive Counseling, 지시하지 않는 상담이론이라는 것은 다른 별칭이 있습니다. 인간중심적 상담이론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자아이론 상담이라고도 하고, 내담자 중심 또 고객 중심이 상담이론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이론을 발전시킨 것은 로저스가 비지시적 상담이론의 대표적인 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우선 이 비지시적 상담이론의 개념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인 가정은, 비시적 상담 이론에서의 기본적인 가정은, 인간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옆에서 도와만 주면은 자기가 스스로 성장해서 자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가정이고요. 그러면 상담자의 역할은 뭐냐?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보조하고 그 해결을 촉진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가진 자가 상담사고 상담자다 하는 그런 개념이고요. 그러면 이 상담은 어떤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제일 중요한 건 라포라는 것은 내담자와 상담자가 서로 신뢰를 해가면서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이걸 라포라고 그랬죠? 아주 친밀한 내담자와 상담자의 관계를 라포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조성을 해주면은 내담자가 이제 자기의 감정 표현과 자아 상실을 좀 자유롭게 할수 있고요. 만약에 라포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내담자가 뭐 쭈비쭈비하고 자기가 숨기고 감추려고 하는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담자는 내담자의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을 해가지고 이제 적절한 조언을 하거나 보조를 해주면은 결국은 내담자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것이 이 비시시적인 상담 이론의 일반적인 개념입니다. 그럼 상담자하고 내담자하고 제일 중요한 건 라포를 형성하는 거라고 그랬죠. 라포를 형성해서 이 상담자는 내담자가 자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전제하에 이 상담은 과정이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내담자한테 도움을 제공하는 그런 상담 이론이 비지시적 상담 이론이 되겠습니다. 이 이론적인 배경 몇 가지를 살펴보면은,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인간과입니다. 인간은 과거 것보다 현재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꿈의 분석 같은 것은 과거 인간의 행위가 오늘날의 자기의 행위를 결정한다고 했지만 여기서는 과거에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현재, 지금의 문제에 관심이 있고 지적인 측면보다 정의적인 것,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그런 적응 문제를 더 중요시하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내담자의 자신 속에 성장하는 힘을 내재하고 있다. 따라서
내담자는 스스로 자기 환경에 적응할 수 있다. 내담자뿐만 아니라 인간은 모두 자기 내부에 성장하는 힘이 있고 그 힘을 발휘해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다는 그런 이론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이런 비지시적 상담 이론의 상담을 하면은 그 상담 치료자 일종의 치료가 된다고 그러면 그 치료는 성장의 경험이다. 자기가 성장하는 경험의 일부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상담에서 관심이 있는 것은 문제보다도 인간 중심의 그런 상담을 하려고 한다.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럼 이런 인간이 정의적인 측면의 그런 적응 문제에 대해서 이 비지적 상담 이론에서 관심이 있다고 그랬죠? 그럼 그런 정의적인 측면에 이런 적응 문제가 어떻게 해서 생기느냐? 어떤 경우에 생기느냐? 제일 대표적인 것은 외부적인 기준과 내면적 욕구가 차이가 있을 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몸무게가 80kg 나가는 그런 아가씨가 있는데, 그 아가씨는 지금 끊임없이 햄버거가 먹고, 불고기가 먹고 싶은데, 고기가 먹고 싶은데, 외부적 기준에 의하면은 저런 80kg의 몸무게를 가진 사람은 사회에서 별로 좋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외부적 기준이 자기가 먹고 싶은, 더 먹고 싶은 그런 내부적인 욕구와 상당히 괴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갈등이 생기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햄버거를 먹어야 되느냐? 덜 먹어야 되느냐? 다이어트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겠죠. 그 다음에 현실적인 자기하고 이상적인 자기가 괴리가 있을 때, 지금 그 아가씨의 이상적인 자기 모습은 50kg 나가는, 168cm에 50kg 나가는 날씬한 그런 몸매가 자기의 이상적인 그런 자기 모습인데, 현실은 지금 80kg 나가는 뚱뚱한 아가씨가 지금 현실인데, 그둘 사이에 이제 괴리가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문제가 생기는, 상담할 만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개념과 경험과의 괴리. 자기 개념도 지금 말한 것도 마찬가지죠. 처녀들 날씬해야 돼 하는 자기 개념이 있는데, 실제 일상생활 하다 보니까 자기는 막 먹어가지고 지금 살이 쪘다 이겁니다. 일상 경험에서. 그럼 일상적으로 자기가 생활하고 경험하는 것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념과의 괴리가 생기겠죠. 그 다음에 어떤 유기체적인, 식욕이랄지, 그렇지 않으면 성욕이랄지, 그런 육체적인 요구와 존중받고자 하는 욕구, 존중받고자 그러면 사회의 통념상 바라보는 그런 객관적인 또 시각이 있겠죠? 그둘 사이에 차이가 난다고 그러면 그것도 또 상담을 받아야 될 문제를 야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과 현실, 그 다음에 자기 내적인 욕구와 외부적인 기준 이런 것들이 다를 때에 이런 상담을 받아야 될 문제들이 대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죠? 생각을 많이 하면은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하는 방향도 결정할 것이고 상담자도 잘 찾을 것입니다. 그럼 비지시적 상담 이론에서는 상담과 목적과 절차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선 이 상담의 목적은, 아까도 얘기했죠? 상담의 목적은 지시를 하는 거입니다. 내담자한테, 너는 그러면은 다이어트를 해. 다이어트를 하려면은, 무슨 바나나 다이어트가 좋으니까, 아침에는 뭘 먹고 점심에는 뭘 먹고 이렇게 지시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담자의 감정을 잘 우선 파악하고 이해를 해가지고 그걸 수행하고, 내담자가 자기가 정말 몸무게를 줄이고 다이어트를 해나갈 수 있도록, 그걸 갖다가 할수 있도록 이걸 지원해주고 보조해주는, 그렇게 해서 내담자가 성장할 수 있도록 키워주는 것이다. 그럼 이 성장은 자아개념의 변화를 일으킨다. 이걸 성장하도록 하면 그런 자아개념의 변화가 된다. 그리고 이 상담의 목적은 도와주는 것이다. 자기의 인식을 하고, 자아개념을 쌓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자기가 결정을 하고 실행을 할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옆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럼 상담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제일 중요한 건 라포 형성이라고 그랬죠? 라포 형성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내담자가 자유로운 감정 표현을 안 한다는 겁니다. 숨기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말하기 거북한 게 있으면 더구나 숨기겠죠. 그 다음에 이걸 말해봤자 저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신뢰가 없다고 그러면 또 숨기겠죠. 라포를 형성해야 되고요. 그러면은 상담자는 부정적이건 긍정적이건 내담자의 감정을 모두 수용하고 그러고 그걸 인정하고 만약에 그게 분명하지 않을 때는 명료화시키고 그러나 무엇은 하지 않습니까?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하지는 않고요. 이런 부정적이건 긍정적이건 내담자가 자유로운 의사 표현적으로 하면 그걸 다 수용하고 인정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고요. 그럼 이제 자기 이해, 자기 수용 등의 통찰을, 자기 이해, 자기 수용 등의 통찰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하도록. 의사결정은 누가 합니까? 내담자가 하죠. 뭘 통해서? 이제 상담자가 도와주는 그런 조언에서 자기를 잘 제대로 이해하고 자기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통찰을 거쳐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하도록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정확한 자기이해, 이제 이런 걸 거쳐서 통찰을 통해서 정확한 자기이해가 됐다면은 궁극적으로는 통합적으로 궁극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될 거라는 얘기죠. 그러고 상담에 이제 상담하는 그 과정에서 종료 단계, 어느 정도 선에서 상담을 종결해야 되겠다는 걸 서로 인식을 하고 이제 상담자와 내담자가 상담을 종결하는 이런 한 다섯 가지 단계를 거쳐서 BGC적 상담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둘 사이에 이런 이거에 대한 공동적인 인식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라포를 형성해서 감정을 수용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조언을 하고 그러면 그것을 바탕으로 통찰이 생겨서 자기 이해를 해서 내 행동이 고쳐지고 이제 상담이 끝나고 하는 이런 과정에 의해서 비지적 상담이 진행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럼 이 비지적 상담 이론에서 이제 이 가지는 그 특징과 강조점은 무엇인가? 첫째는 내담자가 자기 문제를 대부분 말로서 표현한다. 이건 대부분의 상담이 그렇죠. 대부분의 상담이 내담자가 자기 문제를 말로 구두로 표현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은 자아개념을 변화시켜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 원리의 기초를 한다. 상담 과정에서 진단의 단계를 배제한다. 이것은 뭐냐면 상담에서 비시적 상담 이론에서는 오면은 그 상담자가 실태가 어떤가 이걸 처음에 그걸 다 파악을 해서 그 다음에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오면 자유롭게 라포만 형성하면은 그 내담자가 자기의 문제도 얘기하고 말로 할수 있게 이렇게 사전에 의사가 청진기나 뭘 써가지고 진단하듯이 그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 내담자를 진단하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몇 차례 얘기했지만 내담자가 자기 문제를 스스로 찾아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이 상담 이론의 특징이고요. 제일 중요한 건 라포라고 그랬죠. 상담자의 의무는 어떻게 하면 허용적인 라포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BGC적 상담이론에서는 이런 인지적인 것보다 뭐가 정의적인 영역, 인성적인 영역에 더 관심이 많다고 그랬죠. 그리고 상담의 주요 문제는 내담자 인생 문제입니다. 인생 살아가는데 인생이라는 건 뭡니까? 나 자신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 내가 다른 사람과 어떻게 관련을 맺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런 인생의 문제가 이 BGC적 상담 이론의 주요 문제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감정의 방출, 통찰, 행동, 통합에 의한 성장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상담을 통해서 자기 감정을 갖다가 다 털어놓고 상담자와 상담을 통해서 상담자의 도움을 받아서 그 자기를 이해할 수 있는 그 통찰력이 생기는 거죠. 통찰력이 생기면은 그 통찰에 의해서 자기의 완전한 이해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행동의 변화를 얻겠죠. 행동의 변화라면 그 행동을 자기의 전체적인 행동과 통합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개인적인 성장이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렇게 상담을 받고 나면은 그 결과 자기 이해와 통찰, 즉 자아개념의 변화가 되는 것이 그러니까 비지시적 상담 이론의 목적이라는 건 그걸 결국적으로 내담자가 자기 통찰을 해가지고 자기 이해를 넓혀서 행동을 변화시키고 자아개념을 변화시켜서 성장하는 그런 것을 도와주는 것이 상담자의 역할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상담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이 상담이 특히 라뽀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내담자와 상담자의 둘 사이에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라뽀가 조성이 되면은 그 인간관계 형성이 좀더 부드럽게 되겠죠. 그러나 여기에서 상담자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내담자의 문제를 뭐 동정하는 시각에서 볼 것이 아니고요. 동정하는 시각에서 볼 것이 아니라 그 내담자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통찰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상담을 제공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담자가 진단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잘 들고 내담자의 그런 감정을 잘 수용을 해가지고 그걸 자기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가 이해를 한 것을 상담자한테 제공을 해주면 내담자한테 제공해주면 내담자는 그 상담자의 조언으로부터 통찰이라는 건 깨달음이죠. 깨달음을 얻어서 자아의식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행동을 하고 결국 자기가 성장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이런 비지시적 상담의 특징과 강조점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상담의 방법은, 아까 라포 얘기를 했는데요. 로저스가 비지시적 상담 이론에서 상담자와 내담자는 이렇게 관계가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제기를 했습니다. 지금 상담자와 내담자와 앉아있죠? 이 사람은 어떻게 관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냐면, 첫째는 진실해야 된다. 진실해야 된다. 상담자한테 와갖고 내담자가 자기 속에는 A라는 그런 지금 생각이 있는데 상담자한테 좀 부끄러울까 봐서 나중에 문제가 될까 봐서 B라는 걸 얘기하면 그건 뭐 상담이 제대로 안 되지 않겠죠? 상담자건 내담자건 모두 진실성을 바탕으로 정확하게 그 문제를 인식하고 그 다음에 그걸 솔직하게 표현해서 상담자도 내담자한테 숨기는 게 없어야 되고, 내담자도 상담자한테 숨기는 게 없어야 된다. 그 다음에 상담자는 내담자가 되게 어리거나 또는 문제가 있거나 한 그런 사람들이죠. 그렇다고 해서 내담자를 갖다가 무시하거나 또는 내담자를 갖다가 판단하거나 그러지 않고, 내담자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부정적이건 긍정적인 것을 이걸 수용을 하고 내담자를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 이것이 라포 형성에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고는 라포 형성이 되지를 않겠죠. 그 다음에 정확한 공감적 이해라는 것은 상담자가 내담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내담자의 안경을 쓰고 있는 것처럼 내담자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걸 마치 자기가 지금 경험하는 것처럼 내담자와 내담자의 경험과 감정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된다. 이게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입니다. 그럼 내담자는 상담자가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를 할수 있도록 어떻게? 솔직하고 정확하게 자기 감정을 표현해 줘야 되겠죠? 이게 비지시적 상담 이론의 상담 방법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정신분석적 상담 이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정신분석은 사이코 어널리시스라고 그러죠. 사이코. 사이코는 뭐가 생각이 납니까? 머리가 뭐돈 것처럼 생각이 나죠.
이건 지금은 프로이트, 오스트리아의 그런 의사이자 심리학자이자 그런 이런 상담 전문가인데요. 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이라는 그런 상담 이론에 근거를 둔 심리학 이론에 근거를 둔 그런 상담 이론입니다. 이게 지그문드 프로이트입니다. 이 사람 수염과 그 날카로운 눈이 아주 특색이 있죠. 그리고 되게 회중시계를 또 차고 있습니다. 그럼 정신분석적 상담 이론이 무엇이냐? 우선 어떤 기본적인 개념은 이 상담 이론의 기본적인 개념은 뭐냐면은 인간은 어떤 부적응 행동, 우리가 어떤 환경에, 어떤 상황에 부적응하지 않고 다 적응이 잘 된다 그러면 인간은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적응을 못하는 부적응 행동이 있다 그러면은 그 부적응 행동의 원인이 프로이트는 무의식 속에 있다는 겁니다. 무의식적인 동기, 욕구, 그런 것들이 억압된 상태에 있는데 그것이 나도 모르게 나타나는 것이고, 따라서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그 무의식 세계를 의식으로 떠올려서 그 문제를 분명하게 해서 그 문제를 치료하는 것이 상담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의식 세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꿈을 꿨다 그러면 그 꿈을 분석하는 겁니다. 꿈을 분석해서, 왜냐하면 꿈이 이제 무의식 세계에서 꾸는 것들이니까요. 그럼 그 무의식의 하나의 표현 양식으로 꿈을 해석하니까 그 꿈을 해석해서 그 무의식에서 있던 문제를 갖다 의식이라는 건 우리 생각으로, 우리 의식의 생각으로 끌어올려가지고 그 문제를 치료하라는 그 상담이 정신분석적 상담이라는 것입니다. 이론적 기본 가정은 인간의 정신세계가 그냥 한 가지로 의식이 이게 모든 게 정신세계가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걸 보고, 지금 뭐 만져보고, 맛보고, 내가 상대방하고 얘기하고 하면 지금 의식이 있죠. 내가 어떤 의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신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프로이트는 이 정신이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의식적인 정신만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그런 정신도 있고, 그래서 그걸 무의식, 또 의식, 또 전의식, 전 단계의 의식이라는 것, 이런 것을 했는데, 전 단계 의식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지 않지만은 옆에 상담자가 저한테 묻습니까? 어제 저녁 식사에 무엇을 드셨습니까? 혹시 와인을 드셨습니까? 이렇게 묻는다 그러면 잠깐 생각을 해보겠죠? 그러면 어제 저녁은 뭐 했는가? 기억을 더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의식은 기억과 관련되는 건데요. 기억을 더듬으면서 아참 생각이 잘안 나는데, 아 가만히 있자. 어제 저녁에 아자 파스타 먹었네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의식을 전의식이라고 그러고, 무의식은 이미 잠재되어 있어갖고 내가 특별한 방법이 아니면 그걸 꺼낼 수 없는 걸 그런 무의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의식은 내가 지금 말짱하게 지금 파악하고 있는 이것을 의식이라고 그런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프로이트는 이런 의식에 따라서 인간 행동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인간 행동의 많은 부분이 무의식에 기인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많은 행동이 의식적으로 하죠? 의식적으로 하지만 원천적으로 그 바탕에 무의식이 이것을 지배한다는 것이니까, 이건 뭐 과학적으로 또는 어떤 기기를 써서 잴수 있는 건 아니고, 또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인간이 활동하다 보면은 아 내가 왜 그렇게 했지? 이렇게 모를 수도 있죠. 그것은 내 의식 속 밑에 잠재되어 있는 숨어 있는 무의식의 발현에 의해서 됐다고 프로이트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의 이런 성격의 구조를 본능과 자아와 초자아 이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본능을 이드라고 그러고 자아를 에고, 그 다음에 초자아를 슈퍼에고라고 그러는데, 본능은 이제 타고난 원래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애들이 젖을 빠는 능력이랄지, 그 다음에 우는 능력이랄지, 그런 본능적으로 타고난 그런 능력이고, 이건 어린아이 때, 특히 이제 어린아이 때 이제 부적응 문제가 생기는 것은 어린아이 때 부모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이렇게 억압을 했던 것들이 무의식 속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젖을 더 먹고 싶어서 자꾸 젖을 먹으려고 그래도 너무나 많이 먹이면 안 되니까 그걸 못 먹게 이렇게 억제를 시켜서 그게 지금 자기의 욕구나 그다음에 이게 불만이 있을 거죠. 그다음에 자기가 어떤 마음에 안들때막 울어요. 우는데 너 울려면 울어라. 울어갖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그런 의식을 심해주기 위해서 부모가 그것을 억제를 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무의식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커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의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이 본능적으로 타고난 것을, 성격을, 그런, 이드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자아는, 지금 현재의 자기입니다. 보통 일상적인 그런, 자기 의식, 이걸 자아라고 그러고요. 초자아라는 것은 그 자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일상생활 생활할 때에 이것은 그렇게 하면 안 돼. 너는 정직해야 돼. 너는 정직해야 돼.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엄마 핸드백에서 지금 만 원을 살짝 꺼내려고 한다고 그러면은 내가 지금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꺼내는 과정은 자아에 의해서 내가 지금 인식을 해가면서 하죠. 그러나 이게 초자아는 너 그러면 안 돼. 인간은 정직해야지. 그래서 너 나중에 엄마한테 혼날 거야. 이렇게 자기를 지시해주는 그런 걸 갖다가 초자아 슈퍼에고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프로이트는 유아기 때 얘기를 하는데 자꾸 유아기 때 이런 무의식적인 동기나 욕구가 억압이 된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해서 어린아이가 젖 먹고 싶을 때 울고 싶을 때 그걸 못했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신경증제라는 로이로제라는 거예요. 로이로제. 그 다음에 도덕적인 또는 현실적인 불안을 초래한다. 불안을 초래해서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갖다가 이런 무의식을 현실 세계 의식으로 떠올려서 자기 에고를 강화하는 것이죠. 현재 에고를 강화해가지고 이런 무의식과 의식, 그 다음에 초자아와 원초적인 그런 데서 발생이 되는 그런 자기의 성격 또는 정신 세계를 갖다가 자아를 강화해가지고 잘 해결할 수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런 정신분석 상담 이론의 근본적인 취지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상담의 목적과 과정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상담이라는 건 자아기능, 나에 대해서 현재의 나를 아는 것이죠. 현재의 나를 아는 자아기능을 강화해가지고, 본능적인 거나, 초자아 기능을 조절한다. 왜냐면 본능적인 것이 결국 튀어나와가지고 문제를 발생을 시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초자아가 내 현재의 자아에서 하는 행동에 대해서 규제를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본능과 또 초자아의 그 기능을 내 자아 기능을 강화해가지고 이 성격의 세계의 조화를 이루게. 본능과 자아와 초자아가 이렇게 조화로운 발달을 할수 있게 하는 것이 상담의 목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내담자가 현실에 적응하는 방어기제라고 그랬는데, 방어기제라는 건 내담자 가지고 있는 아까 이드, 그 본능이 현실에 튀어나오지 않도록 우리 정신세계에서 그걸 자꾸 방어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슈퍼에고가 내 현재의 행동, 내 현재의 자아의식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갖다가 규제하고 방해하고 하는 그런 것을 하는데 그걸 이제 막도록은 그 방어 기제 그것을 갖다가 바르게 이해를 해서 그 자신의 심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목과 이드와 에고와 슈퍼에고를 잘 조절을 해서 조화로운 발달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런 것이 정신분석적 상담 이론이고요. 그리고 이제 무의식의 근거는 갈등을 의식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그랬죠. 이제 무의식에 숨어 있는 그것을 갖다가 무의식을 갈등 세계에 갈등을 의식 세계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어떤 문제 행동이 있는데, 그 문제 행동의 근원이 지금 무의식에 있다고 그랬으니까요. 그 무의식에 있는 문제 행동의 근원을 갖다가 의식 수준으로 끌어올려요. 그렇게 해서 각성을 하고 통찰하도록 해가지고 건설적인 성격 형성을 돕는다. 그러니까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떤 내담자가 오면 내담자가 지금 어떤 행동에 문제가 있죠? 행동에 문제가 있으면 또는 어떤 문제 행동이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대개 노이로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공황장애가 있다 나는 그런 어떤 노이로제가 있다고 그러면은 그 노이로제가 일어나게 되는 그 근거를 무의식에서 찾아가지고 그걸 의식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왜 그랬겠다 이걸 해석해 주는 것이죠. 또는 꿈을 분석해서 자기가 꿈꾸던 걸 분석해서 이런 문제 행동이 그 꿈에 어떤 무의식에 있는 꿈에 어떤 것들이 이것의 원인이 됐고 이것은 무엇 때문에 어떤 메커니즘에서 그렇게 됐다고 그렇게 상담자가 도와준다고 그러면은 이걸 각성으로 통찰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내담자는 그렇게 하면은 그 내담자의 성격 형성이 제대로 된다. 건전한 형격성생이 될 것이다 하는 거고요. 그럼 이 정신분석의 그 상담의 이렇게 단계를 생각할 수 있는데 우선 진단을 하고요. 아까 비지시적 상담에서는 진단을 배제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는 진단을 합니다. 왜? 그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이드가 무엇인가 하는 걸 갖다가 본능이 무엇인가를 파악을 해야 되니까 진단을 하는 것이고, 또는 자유롭게 자유 연상을 시키고, 꿈의 분석을 한다는 것 같은 거는 이게 이제 연상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해서? 이들을 떠올리기 위해서. 그럼 그것을 갖다가 의식 수준으로 불러가지고 그걸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해석을 해요. 해석을 하면 그 해석한 걸 갖다가 이제 상대담자한테 얘기를 해주면은 그것을 전이한다는 것은 한 상황에서 자기가 학습한 것을 다른 상황에 적용하는 것, 그런 전이력까지를 갖추게 되는 건데, 이제 통찰에 의해서 이런 전이도 가능하게 되고, 훈습이라는 게 이제 그걸 훈련을 통해서 자꾸 이런 걸 습득하는 겁니다. 습득하면은 결국 적응력이 획득이 돼가지고, 돼서 자기의 건설적인 성격이 형성이 된다 하는 것이 이런 정신분석적 상담 이론의 상담 단계입니다. 그럼 상담 기술은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첫째는 자유연상, 자유롭게 연상해봐라. 네 무의식 속에 있는 그런 것을 갖다가 의식화하도록. 너 생각, 뭐, 떠오르는 거 있으면은 자유롭게 얘기를 해봐라. 그럼 이제 문제 행동과 관련된, 그런 약간의 질문들을 하겠죠? 질문해서 이것과 생각, 이것에 관련해서, 네가 예를 들어서 공황장애가 있다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과거에, 공황장애를 느끼기 전에 어떤, 뭐, 경험이, 끔찍한 경험이 있었는가? 네 일상 평생 살아온 동안에 너를 괴롭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가 이런 걸로 한번 자유롭게 얘기를 해보랄지 이렇게 해서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말하는 그런 기술을 자유연상 기술이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꿈의 분석은 프로이트 정신 분석의 가장 핵심적인 건데요. 꿈을 꾸는 것은 이런 이제 프로이트는 해몽 같은 걸 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임신부가 물고기가 뭐 잡혔다랄지 그러면 그건 뭐 딸을 낳을 징조다 뭐 이런 식으로 해몽을 하죠. 그래서 해몽가들은 꿈을 가지고 인간의 그 생사 화복, 특히 어떤 화가 있고 어떤 복이 있는가를 갖다가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날 것인가를 예언적인 관점에서 꿈을 해석하죠. 그런데 이런 프로이트에는 이런 꿈이라는 게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게 예언적인 그런 해몽을 하는 그런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오히려 그런 무의식 세계에 있는 그런 동기나 갈등을 이해를 하는 겁니다. 꿈을 통해서. 그런 꿈을 꿨다면은 네가 무의식 속에서 어떤 동기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갈등의 요소가 있어서 그런 꿈을 꾸었겠다. 이렇게 꿈을 분석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최면은 이제 상당히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이 암시를 하죠. 자, 지금 막 눈꺼풀이 무겁습니다. 어린아이로 돌아갑니다. 아까 7살 때큰 사건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 사건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반응을 내담자의 그 반응의 용이성을 진작시키면서 점점 상담자의 그런 지시에 따르도록 이끌어가면서 의식성의 변화를 강화한다. 그러니까 내담자로 하여금,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내담자는 다른 사람 뭐 악수하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손에 균인이 많아서 그 균이 옮아올까 봐서 악수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은 지금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아주 얇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비닐 장갑을 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과 악수해도 괜찮습니다. 하고 이렇게 암시를 최면을 통해서 암시를 주면은 다시 최면을 깨어나서 그때는 스스럼 없이 예, 아까는 모든 사람과 악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악수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신분석 상담을 상당히 고도의 기술이고, 고도의 훈련을 받은 사람만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지금 상담자가 상담을 거는 겁니다. 상담을 걸어가지고, 두 가지죠? 상담을 걸어서 그 사람의 잠재의식에 있던 것을 파내는 것이죠. 찾아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무엇을 시키는 게, 의식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의식을 변화시키는. 어떤 경우는 그 의식 변화가 상당히 강력해서 오래 지속될 수가 있고, 어떤 경우는 뭐 짧은 순간에 있다가 없어질 수도 있지만은, 이 최면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떤 무의식의 세계를 파악한다는 데에서는 아주 강력한 그런 수단이죠. 그 다음에 정화. 우리가 어떤 억울한 생각이 있거나 또는 마음에 뭐 슬픔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할때한 가지 좋은 방법은 누구한테 다 털어놓는 것이죠. 털어놓고 울고 둘이 손잡고 울고 통곡을 하고 그게 정화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감정이나 경험을 갖다가 말로 다 쏟아내. 그래서 자기가 억압된 그런 정서를 다 발산해 가지고 고통이나 불안이 감소되는 거. 이걸 정화시키는 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상담자는 내담자로 하여금 그런 정화 경험을 할수 있도록 랍보를 형성한다고 그랬죠. 랍보를 여기서도 앞에서 비지식적 상담에서 같이 여기도 랍보를 형성하고 또뭘 통해서 진단을 통해서 그 상담자가 내담자한테 어떤 말을 해줬을 때 이런 내담자가 모든 걸다 털어놓고, 솔직히 털어놓고, 감정을 발산해서 자기 고통을 해소시킬 것인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상담을 진행을 시키겠죠. 그 다음에 저항의 분석. 저항의 분석은 내담자가 상담을 통해서 강력한 이런 최면요법에서도 심지어는 내담자가 저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는 어릴 때 누구한테 성폭행을 당했는데, 더구나 자기 가족이나 친척한테 성폭행을 당했는데, 그것은 내담자가 숨기고 싶어서 굉장히 압력을 해서 무의식의 깊은 곳에 넣어놨는데, 그걸 꺼내려고 그러면 자꾸 저항을 하게 되죠. 저항을 해요. 그래서 이제 상담자는 그것을 보고, 아, 내담자가 어떤 것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저항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나중에 뭐 최면을 깨어나건, 그 다음에 상담을 하는 어떤 과정에서 그런 것을 갖다가 분석해서 지금 어릴 때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심적인 저항이 있다는 걸 이렇게 알려줘갖고 그런 치료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도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상담 기술에는 전이 여는 것이죠. 전이 연다는 건 뭡니까? 전이 연다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른 사람한테 옮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상담자는 누구의 것을? 내담자의 마음을 자기 마음속으로 끌어 들여가지고 내담자의 그런 특히 그런 무의식 세계에 들어있는 그런 자기 유아기 때 부모 가족들에 대해서 지니고 있는 애착, 증오, 질투, 수치 이런 감정
이것이 감정이나 상념이 상담자한테 올라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 그래서 상담자는 어떻게 내담자의 마음을 내 마음속으로 옮길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상담을 해보는 과정에서 상담자는 내담자가 지금 과거에 부모, 형제가 너한테 줬던 그런 압박, 그런 증오, 질투, 수치, 이런 것들과는 다른, 그런 상태라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내담자가 그걸, 내가 지금 어릴 때 가지고 있던 그런 것들이 발현이 돼서 그러는구나. 그런데 지금 현재는 내 부모, 형제가 그렇지 않구나 하는 것을 갖다가 깨닫게 해가지고, 과거의 현재는 다르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해가지고, 그것을 치료하는 그런 과정을 전이라는 기술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훈습. 훈습은, 아동기의 경험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그럼 그걸 갖다 철저하게 이해가 되고 이걸 반복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서 아주 정교화 시켜가지고 이걸 전이를 확장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들에 이런 경험과 관련 것들에 것을 갖다가 새로 학습 안더라도 이미 학습한 것을 갖다가 옮겨서 익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훈습이라고 그러고요. 해석. 해석은 아까 뭐 자유연상도 그랬고, 해석도 그렇고, 조항이나 전이들 전부 다 해석을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뭐를 결국, 상담자가 뭘 하는 겁니까? 무의식 세계에 대한 정보를 끄집어내서 그것이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가를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나 어제 꿈을 꿨는데, 사냥에 가서 사냥을 나가고 잘못해서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내가 엊그제 디어 헌터라는 영화를 봐서 그런지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혹시 아버지 죽음에 대해서 뭔 책임감을 혹시 느끼고 있는 것 같다 랄지 이렇게 해석을 그 꿈의 의미를 해석해주고 설명해주는 것이고요. 그러면 자기가 지금 어떤 부정의 그런 행동에 동기를 파악하게 되는 것이죠. 왜 내가 자책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그것이 왜 그랬는가를 모르는데 그런 꿈의 해석을 통해서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설명해 주면서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너는 이제 뭐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고 이런 자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해 줌으로써 그걸 상담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어떤 실수 또는 농담으로 얘 농담이야 또는 어떤 때는 놀리는 거 빈정거림 익살 같은 유머라고 그러죠. 이것은 무의식 속의 세계에서의 소매뜨는 충돌의 생각들이 위장 표현이라고 해석을 한다. 위장 표현. 그러니까 누가 빈정거리거나 또는 농담으로 하거나 해도 거기에는 뭔가 표현을 해오고는 것이 내부에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냥 말할 때는 농담이야 하고 끝났지만은 농담이야 끝난 그 뒤에는 뭔가 위장된 표현에서 나타나자는 위장된 사항이 있다 하는 걸또 그것을 찾아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상담 기술이고요. 여러 가지 기술이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상호 교류 분석 이론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상호교류, 서로 교류하는 거죠. Transactional Lesson인데요. 이건 심리교류라고도 하고 의사거래, 어떤 의도죠. 의도를 이제 거래하는 그런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게 대표적인 게 에릭 번, 해리스 같은 듯이 이 이론의 대표적인 그런 상담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상담자와 내담자가 지금 만났죠. 그럼 상담자가 인간의 행동 뒤에 숨겨져 있는 그 행동에 동기를 부여하는 배경과 그 배경이 나타나는 과정을 분석하는 상담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행동은 아까 뭐 저쪽에 정신분석학에서 얘기했듯이 모든 의식에 있는 것에 의해서만 인간의 행동이 도는 게 아니죠. 인간의 행동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 내부에 여기서는 잠재의식 같은 얘기를 쓰지 않습니다만은 그 인간 행동의 이면에
이면에 숨겨져 있는 그런 동기, 이 행동을, 행동의 동기를 부여하는 그 배경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배경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걸 과정을 분석해서 상담을 해주는 것을 상호교류 분석이라고 그러고요. 이것은 내담자와 상담자가 우선 계약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상담을 합시다 하는 것으로 이제 계약을 중요시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정신분석에서는 결정론적인 생각이죠. 네가 ED에서 무의식 속에서 어떠어떠 어떤 압박된 욕구나 이런 것들이 이런 우리 행동의 문제 행동으로 나타난다. 문제 행동을 결정한다는 결정론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것이 현재를 지배한다는 그런 것이 결정론인데, 이것은 상호 교류 분석에서는 그렇지 않다. 인간은 자기가 자율적으로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율성이 있다. 내가 자율성이 있는 것이 과거의 얽매에서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행동을 다 한다고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러면 여기서는 상담자가 내담자가 올때그 동기를 부여하는 그 배경이라고 그랬죠? 그 배경을 갖다가 찾아내는데, 그 자율성을 그걸 자기가 지금 그 자율성이 유보되고 포기됐다. 그래서 지금 상담자한테 온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어떤 삶의 방향, 그것을 갖다가 지금 결정을 내려야 되겠다. 자, 내가 지금 다이어트를 해야 될 것인가, 말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 결정을 내려야 되겠다.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그 결정을 내릴 때그 자율성, 그 내담자의 자율성을 갖다가 증대를 시켜서 그 자율성의 증대로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이다. 그런 상담의 많은 것들은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내담자가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내담자의 해결 능력을 키워준다. 많은 이론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상담 이론은 뭐 하는 데 좋냐면, 부모 관계, 딸과 모녀가 지금 딸의 결혼 문제로 다투죠. 나는 어떤 남자가 좋다고 했는데 엄마는 마음에 안 들어서 그게 결혼을 못할 수도 있고요. 어떤은 미혼모가 돼가지고 엄마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집단과 개인의 상담과 치료에도 쓰이고, 이제 결혼 상담, 내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상대방이 어떻고 뭐 그런 문제를 해결할 때 이런 결혼 중매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상호교류 분석 이론에 의해서 그런 상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호교류 분석 이론의 이론적 가정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반운명적 철학, 너무나 거창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뭐냐면 인간이 자율적 존재다. 자율적 존재다. 그런데 인생 초기에 어릴 때는 부모들의 그 명령을 따라야죠. 뭐 자기는 하기 싫더라도 부모가 안 돼, 이렇게 하면 그게 복종을 하게 하다 보니까 결국 자기 자율성이 유보되고 포기가 됐다. 그러니까 자기 창의성이랄지 자율성이랄 게 어릴 때는 많은데, 부모들이 자꾸 제한을 하다 보니까 이런 자율성이 유보되고 포기되는 그 행동 양식이 습득됐다는 그런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걸 살려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인간은 자율적인 존재다. 자기 행동을 선택해 행동 양식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자율적인 능력이 있다. 행동을 선택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자신이 결정을 내려야 되죠. 내가 결정을 낼수 있는 능력이 있고, 따라서 자율성에 의해서 내 행동 양식을 선택해서 내 운명을 개체 나갈 수 있다 하는 생각이고요. 많은 생각을 하겠죠. 많은 생각을 해서 그 생각을 통해서 자기의 자율성을 갖다가 확장을 해 나가는 게 인간의 자율적인 존재로서의 의의입니다. 그 다음에 자아 상태. 나의 현재의 그런 상태는 세 가지의 성격의 구조같이 나의 현재의 그 성격을 이루고 있는 그런 요소는 어버이,
어버이, parent 태그라고 해서 P라고 그럽니다. 어른, adult 태그라고 해서 A라고 그러고요. 어린이, child 태그라고 해서 C라고 그러는데, 어른 예고는 성인으로서 갖춰야 될, 우리가 성인이 되면은 당연히 갖춰야 될 일반적인 그런 자아 상태입니다. 성인이 되면 당연하게 그렇게 행동해야 될 그런, 자, 신호등이 있으면은 자기가 바빠도 거기에 머물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전차를 타고 가다가 앞에 사람이 있으면 비켜서 가야 되고, 당연히 어린이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그런 애고를 갖다가 자아를 성인의, 어른의 자아라고 그러고요. 어린이 자아는 애들이 아직 철없어가지고, 철없어서 그걸 모르는 겁니다. 식당에 가서 지금 떠들고, 식당에 가서 떠들고, 그러면 아직 어린이 자아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어린이 자아 상태에서는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성인이, 아직 성인의 의식을 갖지를 못했어요. 그 다음에 어버이라는 것은 그런 일반적인 어른의 그런 자아를 뛰어넘는 그 위에 아주 도덕적이고 군자적인, 그런 높은 수준의 그런 자아를 갖다가 어버이 자아라고 합니다. P라고 그러고요. 일상적인 그런 성인의 자아는 어른 자아라고 그러고요. 어덜트 에고, 그 다음에 그것을 뛰어넘는 성인 군자형, 그런 어떤 도덕적인 그런 판단을 하고 지시를 해주는 그런 어버이 에고, 그 다음에 철없는 어린이 에고, 세 가지의 인간은 자아 상태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자아 상태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발달 수준이 정해지겠죠? 그러니까 어떤 상태에서는 어떤 자아가 개인의 동력으로 작용하느냐. 이건 뭐냐면은 어떤 문제 상황에 도착했을 때에 의사결정을 해야 될 그런 환경이 됐을 때에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느냐 하는 것은 내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지금 피자가 주로 됐는지, 어른 자아가 주로 사용이 됐는지, 어린 자아가 주로 사용이 됐는지, 이 자아의 어떤 것이 내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배경에 그런 원동력이 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고요. 그거에 따라서 의사소통이랄 인간관계 양상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문제 발생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도 어른의 자아로 행동하려고, 상대방도 어른의 자아로 행동한다고 그러면은 뭐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내가 어린애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린애가 어린애 자아를 가지고 나는 어른의 자아를 가지고 있으면 그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과 어른이 오는데, 한 어른은 애기 같은 그런 자아를 가지고 한 사람은 어른의 자아를 가지고 있으면 이게 충돌이 되겠죠.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PAC 활용이 어느 한 틀에 고정이 될 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것이 상황에 따라서는 어버이, 상황에 따른 어른, 또 어린이 자아가 잘 조정이 돼가지고, 잘 조정이 돼가지고 그 상황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딱 하니 고정이 돼 있어서 자기는 뭐 성인 군자처럼 맨날 성인 군자의 애고를 가지고 모든 세상을 살아가자면 참 복잡하겠죠. 그 다음에 맨날 애기같이 철없는 그런 활동을 해갖고는 그거 안 되겠죠.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어버이, 어른이, 어린이 이세 개의 자아가 적절한 형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럼 상담, 여기서 상호 교류 분석의 상담의 목적과 절차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상담의 목적은 아까 PAC, 어른과 그 다음에 어버이와 아이, 그 PAC 자아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그 상황에 따라서 아, 여기서 너는 성숙한 어른의 그런 자아로 행동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50살 먹은 어른이지만은 자기 80세 먹은 노모를 만났다 그러면 그것은 또 애기처럼 엄마에 대해서 자기 행동을 할 수가 있겠죠. 그때는 차일드, 그 아기 자아를 좀더 활성화시켜서 애기처럼 활동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 지금 아주 엄숙한 그런 의식을 하는 자리에 왔다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법정에 왔다고 그러면은, 그런 때에서는 자기는 parent 그런 애고를 좀더 발휘해서 도덕적인 것을 강조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조정 능력을 발휘해서
자율성을 갖게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율성이라는 뭐냐? 행동과 생활 양식을 적정한 것으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행동 특성이다. 내 P를 많이 사용할 것인가? C를 많이 사용할 것인가? A와 C를 같이 사용할 것인가? 어떤 방식의 자아로 그런 행동과 생활 양식을 대할 것인가? 이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행동 특성을 자율성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 자율성은 현실적 이해. 현실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정서적인 표현 능력. 그 다음에 아무고 친겨울 수 있는 수용 능력.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실행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자율성이 커지려면은 현실적인 이해를 잘 하고, 그 다음에 정서적인 표현을 잘 하고, 남하고 잘 친해지도록 하고, 하는 것들이 다 이렇게 수용이 된다고 그러면은 자율성이 회복이 되고 향상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상담 과정을 보면은, 이건 계약을 한다고 그랬죠? 계약 과정을 우선 거쳐서 자아 구조 분석, 에고그램이랍니다. 에고그램이라고는 자아 분석을, 자아 구조를 분석하고, 상호 교류를 분석하고, 게임 분석, 생활 가품 분석,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을 통해서 나중에 재결단 단계, 이제 선택하고 결정 오면은 뭔가 자기가 그걸 실행에 옮겨야 되겠죠? 이제 둘이 앉아서 그런 상담에 그런 이런 과정에 걸쳐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상담 과정을 첫째는 계약을 한다는 것은 내담자와 상담자가 계약은 둘다 어른의 자아의 관계에서 하는 겁니다. 어른의 자아의 관계에서 이렇게 내담자가 어리더라도 그것은 성숙된 어른의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상담의 목표를 뭐로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상담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어떻게 구조화시킬 것이냐 하는 그런 것에 합의를 하는 것을 이를 계약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어린애일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이런 계약 관계가 자기 부모하고 계약 관계가 되거나 이제 그러겠죠. 어린이하고 이런 상담자하고 직접 이런 계약이 이루어지기는 하지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아구조 분석한다는 것은 자아 상태에 자기의 내담자의 PCA 내용이나 기능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는 P의 그래프, A의 그래프, 이게 C의 그래프를 이렇게 세 개를 그려보면은 자기의 내담자의 PCA 내용이나 기능 무엇이 더 강력한가 하는 걸알수 있겠죠? 이걸 막대 그래프로 이제 상징화 표현해 놓은 것이니까요. 이건 왜 분석을 하냐면은 어떤 과거 경험 때문에 어른의 자아가 기능하지 못하는 원인이 있는가를 파악을 하는 겁니다. 어른이 보니까, 예를 들어서 C가 굉장히 높다. 그러고 A가 낮고, 뭐 P가 거의 없고 하다 그러면, 이게 A가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고 이렇게 C가 높은 거에 대한 그런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아도를, 에고그램을 분석하고, 조사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상호 교류 분석은 내담자가 실제로 타인하고 어떤 관계를 맺을 때 상호 교류를 할 때에 그 사람의 의사소통을 하거나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그 상태를 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구나 그걸 분석하고 확인하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예를 좀 들어보면은 그 상담 과정에서 자아 분석의 상호 교류 패턴을 몇 가지를 보면은 상보 교류, 상보 교류라는 것은 A하고 B하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A가 지금 어떤 말을 했을 때 B가 A가 저런 말을 하겠다 하고 이렇게 기대했던 말을 하고 또 B가 또 A한테 얘기를 하는데 A도 B가 저런 말을 하겠다 이렇게 서로 기대하는 응답이 오고 갈때 이걸 상보 교류라고 합니다. 이것은 동일한 자아에서 자극과 반응이 독일한 자아에서 그러니까 C와 C 또는 A와 A 뭐 P와 P 이런 동일한 자아에서 주로 이런 상보 교류가 많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왜냐면 서로 그런 에고의 수준이 비슷하니까 서로 기대하는 응답들이 오고 갈거 아닙니까?
교차교류라는 건 상대방하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A가 B한테 얘기를 할 때에 A가 어떤 얘기를 할 거라고 B는 기대를 했는데 엉뚱한 얘기를 한다. 또는 A는 그대로 했는데 B는 B가 A가 기대하는 행동을 하고 엉뚱으로 한다. 이렇게 애상의 반응을 보이면은 이제 언쟁이 나거나 갈등이 생기거나 입을 딱 닫아버리거나 불쾌감을 표시하거나 거부감을 하고 나중에 대화를 단절해서 말하지 말자. 이런 반응을 보이는 그런 교류, 이걸 교차교류, 서로 꼬이는 것이죠. 꼬이는 그런 교류라고 그러고요. 이면교류. 이면교류는 인간이 어떤 얘기를 할 때, 소위 입에 발린 말이라 그러죠. 이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이걸 이면 교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사결이라는 현실 자아와 실제로 작용하는 자아가 현실적으로 자기가 어떤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딴 말일 경우에 이것을 이면 교류, 다른 것이 있다는 얘기죠. 숨겨놓은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좀 그래프로 표시하면 확실히 더 잘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상호보적, 교차적, 이면적 교류 그렇게 세 가지를 했죠. 아들이 엄마한테 묻습니다. 엄마, 나 사랑하죠? 그런 아들은 아들다운 그런 애고로 엄마는 엄마다운 애고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엄마는 이제 엄마다운 애고로 누구한테? 아들한테. 그럼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러면 아이는 아이의 애고 엄마는 엄마의 애고 이 수준에 맞게 서로 얘기가 된 거죠. 엄마가 이 얘기를 들을 때 애기가 어른같이 얘기하거나 성인 군자같이 얘기할 거라고 이렇게 됐으면은 그것은 이건 상부로 교류가 아닐 거예요. 애기는 애기답게 엄마는 엄마답게 이렇게 서로 기대한 대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때 이때 상부로 교류라고 그러고요. 어떤 교사가 아침에 회의 시간에 하려고 할때 뛰어와서 또는 아이고 오늘 왜 이렇게 길이 막히죠? 길이 막혀서 늦었습니다 하고 교감선생님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교감선생님 뭐 어른한테 어른의 입장에서 어른 대 어른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예. 그런데 교감이 뭔 일이 있었는가요? 뭐 데모가 있었는가요?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그냥 상보적으로 끝났을 텐데 교감이 벌떡 화를 내면서 사람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더니 회의 내일합시다 하고 그냥 나가버린다고 그러면은 이것은 그냥 어른의 그런 애고가 아니라 군자 또는 지도자적인 위에 높은 수준의 그런 애고에서 마치 누구를 지금 교사를 애기 취급하면서 얘기를 한 것이죠. 이거 이제 꼬이는 것이죠. 꼬여서 이제 교차적 교류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면적 교류라는 것은 영희하고 지금 순이가 친구입니다. 지금 영희가 순이한테, 순이야, 나 1등 했어. 그러니까 순이는, 친한 친구니까요. 엄마 축하한다. 예, 박수 쳐주고. 그렇게 하는데, 실상은, 순이의 마음속에, 아이고, 배 아파라. 하는 다른 생각이 있었다고 그러면 이건 이면적 교류입니다. 그리고 상담자는 이제 내담자가 아들이건 엄마건 교사건 교감이건 영희건 순이건 내담자와 다른 사람과 행동하는 그 패턴, 대화하는 그런 패턴을 보고, 아, 여기에 어떤 문제 행동이 뭐고 이것을 해결을 하면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이제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호 교류 분석 방법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해서, 비지시적 상담, 정신분석 상담, 상호교류 분석, 상담 이런 세 가지를 좀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실존주의, 형태주의, 현실치료 상담 이론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상담 이론을 좀 살피는 것은 사실은 인성을 지도하는 교사나 인성 지도사나 하는 사람들이 이런 수준에 오르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담 자체는 상당히 전문적인 일이고 그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기에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떤 지금 이런 강의를 몇 시간 듣고 자기가 바로 상담을 할수 있는 건 아니고 여기서 강의하는 목적은
인성을 지도할 때에 이런 상담 방법들이 가능하고 각 방법에는 어떤 원리가 있고 뭔 장단점이 있고 뭔 문제점이 있는가 하는 것을 교사로서 또는 상담 인성을 지도하는 교육자로서 파악을 하기 위해서 이 강의를 하는 것이니까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최면을 걸수 있는 능력이 있겠습니까? 또 꿈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건 상당히 오랜 임상의 실험을 거쳐서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들었다고 해서 그런 상담을 능수하게 해낼 수 있다고 그렇게 기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또 이런 상담 이론이 어떤 게 있고 왜 그렇게 그런 상담 이론이 나왔고 어떤 상황에 이게 적용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무슨 한계나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알 필요는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실존주의, 형태주의, 현실치료 그 상담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좀 강의도 길고 내용도 좀 어려웠는데요. 여러분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